강력한 나풀 투수에도 홈런과 장타가 남발하는 우승 전력팀 간의 살벌한 경기가 디펜스 1이 5대4로 주전을 앞선 가운데 신동호 선수의 타석으로 4회 초 지원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잘 던지던 홍석균 투수가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첫 타석 좌안을 기록한 8번 최경태 선수의 타석. 몸쪽 변화구를 잡아당겼지만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머리결이 좋은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의 타석. 3땅. 멋진 스텝과 송구로 투아웃을 만드는 3루수 김기태 선수입니다. 1번 박재만 선수의 타석. 다시 3땅. 이번에도 빠른 캐치와 송구로 3아웃을 만듭니다. 선두타자는 안정적인 3루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기태 선수입니다. 기가 막힌 몸쪽 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볼넷을 주고 맙니다. 황상만 투수가 볼을 체크해보고 타석엔 김정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루 견제! 깜짝 놀라는 1루 주자! 다시 견제! 아우! 헤드퍼스트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인코스로 원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또다시 주자를 묶어둡니다. 주자 뜹니다. 나풀 포수의 빠른 송구에도 빠른 발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결국 스틸에 성공하는 김기태 선수입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풋 꽉 찬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만 투수입니다. 좌안을 기록한 신민규 선수의 타석. 툭 갖다 댄 볼. 유격수 정면 되시를 안 하는데요. 아 세이브 됩니다. 발이 먼저 닿았네요. 아 폭포를 건드렸었네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만 세이브 원심을 유지합니다. 1번 전승원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만루에 전타석에 홈런포를 기록한 한기복 선수가 타석에 힘차게 들어옵니다. 살짝 긴장하는 황상만 투수.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슬라이더가 안으로 꺾이면서 발등에 떨어지고 맙니다. 힙바이 피치로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계속되는 만루에 무시무시한 문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아우 배트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숨막히는 대결이네요.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만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도 롯데 출신 무시무시한 손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손인호 선수마저 헛스윙을 하게 만듭니다. 심기일전하는 손인호 선수. 과연 결과는 히트! 이야! 이건 뭐? 인코스 패스트볼을 짧게 잡아돌려 승리의 세기포를 만드는 손인호 선수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잔뜩 들어갈 법한 김세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빗게 맞은 볼 애매합니다. 아 비하인드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왠지 마지막 타석일 것처럼 보이는 중출 은치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포크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힘들었던 4회를 마무리하는 황상만 투수입니다. 잘생긴 조근정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를 시작합니다. 아 기스펀트. 하지만 아쉽게도 파울이 됩니다. 또 한번 기스펀트. 코스 좋은데요? 겹치나요? 아 프로야수 출신이라 그런지 부드러운 러닝스로우로 잡아냅니다. 아하 조근정 선수 치몬미입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나풀 김국강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낮고 빠른 타구의 볼이 하필이면 한기복 중견수한테 총알 배송이 되고 맙니다. 매우 강한 중출 김한 선수의 타석.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더 깊은 코스에 투스트라이크. 매우 넓은 존이지만 양팀 다 균등하게 잡아줘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결국 몸에 맞고 맙니다. 예의를 갖추는 홍석균 투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1루로 나가고 전 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정현승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 크게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큰 스윙으로 파울이 됩니다. 루킹 삼진. 아우트 꽉 찬 패스트볼로 삼진이 됩니다.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가 지존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가끔 변화 후에 120km의 초중반의 볼을 던지는 투수죠. 오늘 좌선 1루타 포함 100% 출루의 김기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야, 볼이 희한하게 휩니다. 어우, 좋은데요? 아, 결국 볼넷을 주고 맙니다. 지각의 징계에서 풀려난 소중한 피부 썬블락 조윤상 선수와 소중한 머릿결 엘라스틴 김종호 투수와의 대결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 조금 벗어났나 봅니다. 스윙 삼진.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에게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당하는 썬블락 조윤상 선수입니다. 다음부턴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좌안 윤해안의 신민규 선수의 타석. 이 땅. 아, 이걸 놓치고 맙니다. 이 실로 기록이 됩니다. 1번 전승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아, 딜레이드 삼진인가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늘 존에 대해 불만이 많은 양팀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한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홈런을 노리나요? 크게 헛스윙을 하고 갑니다. 아, 존에 대해선 기준점을 저도 모르겠네요. 아우트 꽉 찬 투 스트라이크. 히트! 아, 이번에는 쉽지 않은 강스 타구를 잘 처리하는 지존팀의 맏형 67년생 김재현 선수입니다. 6회에도 홍석균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황인덕 선수의 타석. 아우, 배트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데요. 히트! 날카로운 스윙으로 좌안을 만드는 황인덕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잡아당겨 투수 옆을 지나는 중간을 만드는 신동호 선수입니다. 투수를 진정시키는 김세훈 감독 겸 포수입니다. 하나씩이 하나씩. 히트! 좌안인가요? 아, 이게 뭔가요? 다시 볼까요? 아, 3루와 유격 사이로 빠지던 볼을 어렵게 잡아 역동작에 점프하여 1루 송구 아웃시키는 전승우 선수입니다. 소중한 내 머릿결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입니다. 히트! 아, 안쪽 높은 볼을 감각적으로 잡아 돌렸지만 와이플이 되고 1점을 추가하여 10대5가 됩니다. 그러자 투수를 마무리 맹준호 선수로 교체하는 디펜스 원팀입니다. 타석엔 오늘 중앙 기록이 있는 박재만 선수입니다. 히트! 안쪽 볼을 잡아당겼지만 1땅으로 3아웃이 되어 10대5 디펜스 원이 지분을 누르고 승리합니다. 이로써 6강에 먼저 올라온 티그리스, HS 밴더스, 나인스타즈 패밀리, 부천 피셔스 베이스볼 클럽과 패자부활로 올라온 블리츠팀과 함께 디펜스 원이 6강에 최종 합류합니다. 20년 만에 제일 많이...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